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많은 기업체와 공기업에서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박다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최근에 뭐 대학교에 강의를 다니면서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뭐곧 여러분들과 뭐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요즘 스펙 쌓기 어떠세요? 어떠세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죠. 어떤 준비를 하세요? 스펙을 위해서 따로? 아, 학점이나 경험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학점 관리 힘든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 따로 하는 게 없다. 행복합니다. 네, 스펙 준비 어떤 거 하세요? 자격증 준비, 그쵸? 거의 지금 다 비슷한 이런 대답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가서 대학교 친구들에게 스펙을 만들기 위한 강의는 제가 진행은 하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합격 소식을 저한테 들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뭐 면접 보고 너무 잘 돼서 합격했습니다. 와, 근데 정말 놀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예상을 못하겠지만요. 정말 스펙을 뛰어넘는 이미지로요. 면접을 잘 봐서 정말 엄청난 스펙이 아닌데도 그 합격할 수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또 합격했다가 많이 축하를 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좀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좀 드시죠? 드시죠? 근데 정말로 이런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미지를 제가 만들 수 있다라고 오늘 꼭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다른 뭐 방송에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면접편 패널로 출연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조사 앙케이트인데요. 면접 시첫 인상 결정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랭킹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1위부터 5위까지. 그러니까 면접관이 면접자를 딱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우리나라 첫인상 결정하는데 몇초 걸려요? 성격 급하죠. 3초 3초. 만에. 그 3초면 스캔 끝 되는 거예요. 좋다, 싫다를 결정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 12초에서 18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우리나라 분들 성격 많이 급하시죠? 이렇게 첫인상 결정할 수 있는 요인 안에 뭐가 될까? 대충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옷. 복장. 맞아. 복장도 중요하죠. 또? 어떤? 외모. 맞아. 외모도 중요하겠죠. 눈에 보이는 우리 시각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다들 중요하겠죠. 왜냐면 면접관도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 짧은 5분, 10분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 그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한 자료를 보니까요.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야기할 때 눈이 흔들리건 동공 지진이 난다 이러면은요,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걸로 간주를 하세요, 그냥 본인이. 그게 사실 정확하대요. 본인이 보는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선가 스터디에서 가져온 그 자기소개를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딱 마주쳤을 때 동공이 만약에 이렇게 흔들린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관마다 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랭킹에 나온 가장 5위는요, 의외로 외모예요. 의외죠. 굉장히 의외인 결과, 26.6%로 5위를 차지한 게 외모인데요. 사람은, 외모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지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오래 했었는데요. 거기서 뭐 다양한 많은 분들을 봤지만 면접 때문에 수술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가장 많은 케이스들이 뭐냐면요. 안검하수라고 해서 눈꺼풀, 눈 뜨는 근육에 힘이 약한 분들은요. 눈을 다 떠도 가려지거든요. 반틈 정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그런 눈들 졸려 보이고 약간 날카로워 보이는 눈들이에요. 이런 분들 아무리 막 웃는 인상을 만들어내도 조금의 한계점도 있고 이렇게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수술을 권유해드렸어요. 그냥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이 나중에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쾌히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새는 미의 기준이요. 그 수술 트렌드도요, 예전에는 눈, 코 위주였거든요. 요즘은 어디를 많이 보는지 아세요? 윤곽.
얼굴형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 뭐 사각턱이라든지 광대가 크게 튀어나와 계시면요. 사실 인상이 조금 이렇게 남성형의 인상이기 때문에 드세 보이는 인상을 주는 거는 사실 조금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수술하라고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비용적인 리스크도 크고요. 뭐 큰 작은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권하진 않고요.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혹시 컨투어링 메이크업 아세요? 2016년에 굉장히 막 대박 인기 끌었던 그런 메이크업 방법인데요. 남성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뭐냐면요. 이렇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인데 코가 낮아요. 그러면 우리 연극 배우들 보면 화장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명암 넣어서 코끝 높아 보이도록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이 이제는 되게 스틱 제형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면접장 가실 때 얼굴형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많이 권유를 요즘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모도 분명히 이미지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위 한번 볼게요. 네, 4위는 인사와 태도예요. 인사와 태도도 36.6%로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크게 보시는 부분인데 뭐 인사법도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뭐 이미지 메이킹 강의라든지 면접 전에 강의를 들으시면요. 걸음 들어와서 뭐 자세 잡고 인사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네. 알려드릴게요. 자, 뭐 면접장에 들어가서 바로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앉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도 아니죠. 안녕하십니까가 맞은 말이고요. 저는 눈 인사, 립 인사, 허리 인사, 다시 눈 인사 이 순서를 알려드리는데요. 우선 딱 들어가서 정자세로 서신 다음에 면접관 눈을 쳐다보죠. 그리고 눈으로 먼저 쳐다봐요. 첫 번째 눈 인사 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인사 립 인사예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시고. 허리 인사 45도 각도로 내려오시죠.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요. 눈을 끝까지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러면 뭐 같아요? 싸우자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내려오는 데는 2초, 올라오시는 데는 1초예요. 그리고 다시 눈 인사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인사를 하시면은 굉장히 정석적으로 인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태도. 면접 볼 때 태도.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면접 때 태도가 안 좋은 분들은 없어요. 얼마나 잘 보이고 싶은데 그 앞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는 면접 볼 때 그 안쪽만 생각을 하시지만요.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는 분이 인사과에 근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괜찮은 직원을 봤는데 얘를 뽑을까 말까 고민이래요. 아 괜찮으시면 뽑으셔야죠. 왜요? 아 다 면접 볼 때는 괜찮았는데 얘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해? 너무 많이 웃어서 그러신가요? 아니, 면접 볼 땐 굉장히 좋았어. 그런데 대기실에서 혼자 막 셀카를 열심히 찍더래요. 찰칵찰칵찰칵찰칵찰칵 막 하고 막 옆에 친구랑 희덕거리고 웃고 긴장한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이 면접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는 면접장 안에서의 태도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대기 시간 그리고 또 하나 막 일찍 가서 나 연습하고 있어야지 막 한 시간 전에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도 사실 면접관 분들한테는 약간 실례예요. 그런 시간들도 조금의 텀을 주시고 예의 갖춰서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3위 한번 볼게요. 3위가 복장이네요. 복장이 37.8%인데요. 우리 남성분들은 면접 볼 때 뭘 입으시죠? 정장. 여자도 여성 정장 보통 입으시죠. 이것도 지원하시는 이런 뭐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다 이러면 정말 각 잡힌 정장 입고 가시는 게 좋고 근데 정장을 입으신다고 해서 회사에 한 2, 3년 차 되신 분들은요 살짝 멋을 내고 싶으시잖아요. 정장도 유행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약간 짧게 입으시거든요. 양말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신고 착각하고 그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핏이 이쁘니까 뭐 아 이거 2, 3년 뒤에도 입어야지 하시는데 면접 볼 땐 절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겨울인데 검정 옷에 검정 스타킹 신으시면 안 돼요. 되게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본인 피부톤이랑 맞는 커피색이나 살색깔 톤 찾아서 신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친구가 한창 막 면접을 보러 다닐 때였어요. 딱 만났는데 12cm 핑크색 하이힐을 신고
옷을 막 입고 온 거였고 어머 너 오늘 뭐 나이트 가니? 내가 이랬어요. 아 어디 가니?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야 나 면접 보고 왔어 이러는 거였고 어. 나이트 면접 봤니? 제가 이렇게 장난으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패션업계 종사하는 친구들은요 그 면접장에서요 본인의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이런 패션 센스를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는 분들 보면 빨주노초 파남부터 아주 희한하대요. 어, 그런 데는 열애가 있지만 항상 다른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정말 딱 기본이 최고라는 것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위 말투예요. 말투가 55%나 차지를 했네요. 어, 말투는요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내고 이 발성 연습을 하려면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의 빠르기도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는 1.5배속으로 강의를 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톤으로 하시면요 거의 3분의 2는 전멸하시더라고요.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빠른 톤으로 항상 유지를 하는 편인데 어, 면접에 있어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말투는요 말끝을 늘리는 습관이요. 제가요 했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네 맞는데요 말끝을 늘리는 말투는 들으면 딱 어때요? 전문성 굉장히 떨어져 보이고요.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투거든요. 그래서 어, 면접 때는 그 말투가 어, 일반적인 말투가 우리가 스피치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습관화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말투는 항상 습관화돼서 면접장에서도 어, 저희가 또박또박한 발음과 발성과 스피치를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그리고 대망의 1위만 남았네요. 1위 과연 어, 예상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지금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외모, 인사, 태도, 복장, 말투. 어떤? 말의 내용.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말의 내용.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빠졌네요. 또? 표정. 표정과 미소.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1위의 정답은 미소와 표정. 제가 항상 1위를 딱 열어드리면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뭐야 시시해 그거였어요? 겨우 미소와 표정이었어요? 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쵸 우리가 아까 여기 빠져있는 말의 내용이 들어가면 차라리 아 역시 이력서는 잘 써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 말투와 마찬가지로요 미소도 이 습관화가 항상 되셔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면접의 미소법은 뒤에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제가 면접시 첫인상 결정 요인을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스펙을 뛰어넘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중요한 포인트 몇 개를 한번 찝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가 면접관의 소통 언어를 잡아라 예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있어요. 어떤 사진 같으세요? 어떤 관계일까요? 저들과? 동생. 가족? 동생? 다행이에요. 막 딸, 아들 이래서 그때는 화가 너무 났었거든요. 딸, 아들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맞아요. 쟤는 요즘에 굉장히 보기 드문 4녀 1남 중에 5남매로 태어났어요. 제가 굉장히 많죠. 저희 첫째 언니가 뭐 첫째니까 이쁨을 많이 받았겠죠. 둘째 딸 제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병원에 안 오셨어요. 서운해서 술 드시러 가셨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빠한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빠가 이시아에서 셋째를 딱 낳는데 여자 쌍둥이가 나왔어요. 저희 집에. 딸 넷에 결국엔 막내 아들 이렇게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아, 동생이 저희가 완전 금송아지처럼 자랐겠죠. 저희 집에서 이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많이 이쁨을 받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막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중학교를 굉장히 멀리 보냈어요. 한 2시간 정도의 통학거리를 두는 곳에 혼자 보냈어요. 왜냐면 그 초등학교에 친구들과 좀 어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메르스 때 격리병동 생각나시죠? 격리수용을 딱 시켜놨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그래 그래도 가까이 와라. 제가 사는 곳이 의정부인데 다시 의정부로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동생이 처음에 학교 입학하자마자 연속 두 번으로 학교 부모님 호출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 이렇게 흡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동생아 이게 사람이 실수 똑같은 실수 세 번을 하면 안 되잖니?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같은 실수를 하면 정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또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때 내가 드는 화는 감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컸어요. 내가 두 번 세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싶어서 동생은 그때 정말 이럴 때는 조금 내가 매를 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정말 혼내 정말 매몰차게 무섭게 혼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도 뭔가 누나가 그래도 이렇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소통 강사로도 활동을 하는데 뭔가 소통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 기준대로 소통의 기준으로 옆에 앉혔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나랑 약속한 걸 두 번 세 번 어기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아 누나 사실은 내가 중학교를 딴 데서 나왔잖아.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원래 중학교에서 나온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잖아요. 고등학교 처음 가면. 그래서 자기가 맨날 왕따처럼 이렇게 있다가 친구들이랑 말을 섞을 수 있는 게 딱 한 번 있대요. 친구들이 야 가자 우리 흡연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거기서 딱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도 굉장히 컸고 충격을 받은 이유가 아, 내가 동생 나이 이런 연령대별 소통의 방법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물론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는 아니었죠. 동생의 케이스가. 근데 제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대 때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방식이 있고 지금 저는 20대이기 때문에 대화를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10대부터 정말 80대 분들까지 강의를 다 다니고 있거든요. 정말 반응이 다 틀려요. 좋아하는 것들이. 10대는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이돌. 아이돌 노래 틀어주세요. 20, 30대는 연애 얘기해 주시면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해요. 40, 50대 분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40, 50대? 남편 욕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60대부터 80대 분들은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 스피치에 있어서 뭐 어떤 질문이 나에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면접관의 소통 그 눈대중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들어서 좋은 이야기에 막 포커스를 맞춰서 스피치를 이어나가시면 훨씬 더 공감을 이끌고 플러스 점수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접관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죠? 그 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신 분들이죠. 그 기업체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곳들도 있고 굉장히 살짝 자유분방한 곳이고 업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에 이분들은 어떤 소통을 할까? 저는 사실 궁금해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 봤거든요. 저는 연령대별로 친구를 한 명씩 사귀어보자가 제 목표였어요. 작년 한 해가. 왜냐면 처음 그때 강의를 하면서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어떤 일을 하기도 왜 안목할까. 제가 사실 50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50대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네 부모님 만나러 일부러 집에 놀러도 가봤고 또 새롭게 알게 된 10대 친구들 어울려도 봤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쭉 폭넓게 해보니까 정말로 저는 정말 누구를 만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면접을 보러 가도 별로 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면접관의 기준, 면접관의 눈에서 소통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자신감의 온도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면접을 보거나 큰 일을 앞두고 위축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신감이 안 생겨서 그래. 자신 없어. 너무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긴장을 하면요. 이 뇌를 100% 다 활용을 못하는 거 아세요? 가장 큰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시험 볼 때 울렁증 있는 친구들 있죠. 분명히 공부는 300점 맞을 정도로 해놓고 50점밖에 못 맞아와요. 이런 친구들은 왜냐면요. 이 뇌를요. 100% 다 가동을 못하고요. 이 반절은요. 이 긴장감을 없애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일을 앞두고 긴장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신감의 차이예요. 자신감이 많이 차 있을 때는 정말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감 줄어들면 너무 하기 싫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런 자신감의 온도를 맞추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면요. 우선 설득력이 되게 있어 보여요. 사람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인사, 태도, 표정, 미소는요. 그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많이 연습하세요. 인사도 그냥 대충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되게 자신 있게 안녕하세요. 여유 있게 하면요. 저 사람 괜찮네 라는 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시고요. 또 면접 미소 3단계가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가 면접 볼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긴장했어요. 막 자신감이 없어. 그럴 때 표정이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리죠. 굳으면 우리는 볼굴대가
이 꼬리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지금도 몇 분 표정이 화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3단계는요. 처음에 무표정으로 계시지 마시고 또 웃지 않아야 될 때 웃으면 좀 안 돼요. 처음에는 저 따라해보세요. 이름? 이름? 한 번 더 이름? 이름? 이 꼬리 살짝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면접장 입장하면서 내 이름 부르기 전까지 마음속으로 이름 외치시면서 살짝 미소 띈 얼굴, 호감 가는 얼굴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화를 나눌 때예요. 면접관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표정 지을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요. 집중하느라 막 인상도 많이 쓰시거든요. 이럴 때는요. 표정을 어떻게 짓냐면은 저 따라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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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제 이미지를 걱정하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치아가 한 4개, 5개 정도 보이시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표정이 되거든요. 얘도 이미지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건요. 들으면서 고개를 한 번, 두 번? 끄덕끄덕 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내 말 되게 경청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질문을 받을 때는 그냥 이미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스피치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키키는요. 저희 사진 찍을 때 뭐 하죠 원래? 김치, 치즈 막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와이키키만큼 활짝 웃을 수 있는 미소가 없어요. 네. 와이키키 해보시면은 굉장히 밝은 웃음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입장해서 인사하실 때 마지막에 아주 이런 와이키키 밝은 웃음 한번 보여주고 나오시면은 그냥 느낌 굉장히 좋다, 호감형이다 라는 느낌을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한 명 봤어요. 면접 보고서 우는 남학생 있었는데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가서 좀 오바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뭐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큰 제스처를 막 하고 온 거예요. 막 이게 팔굽혀펴기처럼 재밌게 조금 했었는데 당연히 좀 떨어졌어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도 이건 금물이니까 자신감의 온도 잘 조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쁜 습관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위쪽에 저희 눈에 볼 수 있는 빙산은 몇 프로요? 5%. 아래는요. 95% 이상의 빙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CS 교육 때 제가 사용하는 자료예요. 한번 불편을 느낀 고객 중에서요. 이 컴플레인을 입 밖으로 내는 분들이요. 5%일까요? 95%일까요? 5%. 네. 다른 95%의 고객은 안 와요, 다시는. 다시는 안 오시는 분들은 95%고요.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5%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면접을 보면서 계속 떨어져요. 왜 또 떨어졌지? 왜 또 떨어졌지? 하는데 이런 피드백을 전혀 듣지 못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면접 때 내가 하는 말이라든지, 뭐 나의 이력서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녹화해 보고 한번 혼자 플레이해서 보세요. 내가 말끝마다 늘리는 습관이 있었구나. 이런 스피치는 별로였겠구나. 표정이 별로구나. 처럼 혼자서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고쳐 나가시는 거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없죠.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을 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요거는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죠? 중증외상학과 그 센터장으로 계신 선생님 이국종 교수님인데 이분은요. 그러니까 중증외상학과는요. 4층 이상 높이에서 추락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도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 정말 그 골든타임 사람 살리기 위한 그 한 시간 안에 어떤 큰 조치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송이 되는 그런 센터인데요. 이분은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헬기를 타고 전국 곳곳을 다니세요. 헬기 안에서도 막 정말 급하면 뭐 라인도 잡고 막 간단한 수술도 진행을 하시고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존경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되게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레이디스 코드의 그 권리세 양이 되게 대형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여기 교수님이 수술 집도를 직접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존경받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저런 원동력이 생길 수 있었을까? 저런 사명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쭉 다큐멘터리를 정말 다 봤어요. 정석적으로 나오신 것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부모님이 장애인이셨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뭐 어떤 편견을 갖고 보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쭉 자라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꼭 의사가 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큰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요, 현장직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계에 많이 다치시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고 느낀 게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을 정말 자원으로 승화시키신 분 중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활동하시면서 뭐 나는 쟤보다 뭐 토익 점수가 낮아, 뭐 더 난 뭐 안 좋은 학교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움츠리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나중에 자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자원으로 승화시킬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그 동생 때문에 엄청 소화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요, 난 나중에 애 키우면 진짜 잘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내 아들이 만약에 뭐 딸이 비행 청소년이 되더라도 나는 방어법을 알고 있어, 대처법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갖고 있는 단점을 자원으로 승화시킬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내용도 이력서에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저도 이제 20대를 졸업한 지 며칠 되지 않았네요. 새해가 맑으면서 20대를 졸업하고 30대에 진입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들을 해드리면 조금 와닿고 정말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고 조금 와닿고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어저께 밤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법칙을 제가 만들어 놓고 저 혼자 지켰거든요. 바로 333 법칙이에요. 원래 333 법칙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냐면요, 치과. 하루 세 번,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라는 그런 법칙인데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아온 20대를 333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30살이 되기 전 3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후 30년이 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너무 굳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 때 성형외과에서 일을 했었죠. 쭉. 그때는요,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뭐 10년, 20년이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요, 코 수술을 한 사람을 보면요, 아, 영 귀한 걸 넣었구나, 늦걸 넣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보이더라고요. 아, 나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요, 거의 흡수하는 시기예요, 보면은. 저도 이를 통해서 배웠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하시잖아요. 20대 초반은 그냥 흡수하는 시기고요. 20대 중반에 가면요, 이런 흡수한 것들을 토대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도 필드에 나가서 20대 중반에 일을 그렇게 했었고, 뭐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마지막 그 20대 후반 3년을 저는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 두 가지를 섞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흡수했던 지식들과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경험들을 토대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강사로 활동을 하자라는 결심이 어느 날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정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할 수 있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습관이 있다면 딱 두 가지 있는데 약속 시간 되게 잘 지켜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뭐 미안해 뭐 맛있는 거 사줄게로 무마할 수 없는 게 바로 시간 약속이더라고요. 한 번 이상 늦어버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시계도 항상 모든 시계 5분 전에 맞춰놓고 움직이는 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루에 저 6시간 이상 안 자요, 아직도. 이게 30살 후반, 30살 되기 3년 전에 제가 막 만들어낸 습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지켜서 저는 이제 30살로 딱 넘어왔지만 이 퍼포먼스가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저는 앞으로 후 30년에 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20대 선에서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더 못나 있는 것 같아라든지 뭐 덜 좋은 학교에 있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아직은 판단하지 마세요. 20대는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30살을 3년 앞두고 특히나 여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3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퍼포먼스로 나타나실 거니까 본인만의 이런 333 법칙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꼭 일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좀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스펙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히어 앤 나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333 법칙도요. 지금 333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시면 되거든요. 뭐 내일부터 내일 집에 가서 만들어 놔. 333 괜찮네가 아니고 지금 생각해서 만드시면 돼요. 집에 가시면서. 꼭 미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Here and Now와 부합되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전에 미국에서 대형 참사 한번 있었죠. 9.11 테러. 얼마 전에 그 빌딩이 다시 세워졌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때 뭐 빌딩 안에서 가족들한테 보낸 문자들 혹시 보셨는지 뭐 이메일, 문자 굉장히 많았는데 되게 슬펐죠. 뭐 자기 사랑해 뭐 다시 태어나도 뭐 자기랑 뭐 살 거야 뭐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뭐 너무 사랑했어 이런 유언들을 많이 남기고 그게 막 영상물로도 많이 돌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죠. 뭐 막 대구에서 예전에 지하철 참사 났을 때 그때 실제로 가족들이 남겨준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때 카톡이 없어서. 근데 뭐 정말 슬퍼요. 저 이거 보고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정말 뭐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해주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라든지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돼 아빠가 미안해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요 그쪽은 사랑해 죽어도 다시 태어나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안해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만큼 우리 많이 표현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뭐 20대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런 소통이나 가족들 어울림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향 그대로 가시거든요. 뭐 면접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영향이 가족들한테 솔직히 가죠. 내가 힘들면요 가족 제일 먼저 짜증나는 게 누구예요? 가족. 힘들면은 뭐 힘들어 막 이게 아니고 저희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상황 나타나잖아요. 힘들다는 이야기 못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엄마가 뭘 알아 이러고 방으로 쓱 들어오리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측면에서 면접 준비도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한테도 Here and Now 그대로 대입하셔서 하시고 싶으신 말 또 평소에 마음에 감아뒀던 말 오늘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번 시간에도 아주 이미지와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조언들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선생님인 것 같은데 선생님에게도 단점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너무 많았죠. 단점 제가 최근에 개선을 가장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많이 개선된 단점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뭔가 실수를 딱 하면은 자책을 너무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실수를 하면은 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자 이런 게 아니고 야 또 왜 못했니 라든지 혼자 그 하나를 가지고 좀 긴 시간을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 코칭 심리학을 배우면서 딱 누군가 찝어주셨어요. 저한테 자존감이 되게 낮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가 안 되고 혼자 그렇게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분이 저를 본 거죠. 제가 한 가지 뭔가 실수를 하고 나서 너무 자책하는 걸 보고 이럴 필요 없어. 다음에 잘하면 돼. 너 지금 여기에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 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냥 습관적으로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한테는 저는 화가 더 많이 나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건 조금 이렇게 관용 있게 풍을 해주는 편인데 제 자신한테는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남들한테 이렇게 이해해주는 것처럼 내 실수도 그냥 그래 괜찮아 다음에 잘하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습관이 되더라고요. 딱 세 번까지만 참자가 됐거든요.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그럼 그냥 넘어가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점을 작년 한 해 되게 많이 제가 개선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자존감 낮고 자신감 낮을 때마다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자신감이 낮으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시험장이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좀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팁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팁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강사직을 시작하고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6개월 동안 10만 원 벌었어요. 물론 다른 알바를 했었지만 강사를 하는 그때 초보였기 때문에 저를 찾아주는 것도 없었고
경력도 없었고 했을 때 한 6개월 동안 좀 집 밖에가 나오기가 싫고 너무 우울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했던 방법은요, 저 스스로에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미션을 하나씩 줘요. 그게 작은 것들.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꼭 청소해. 그리고 내일은 오늘은 들어가서 꼭 뭐 서랍 뭐 그거 뭐 해야 돼 이런 약속을 하나씩 주고 그거를 제가 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만족감을 제가 찾았었어요. 작은 미션에서 얻어오는 그런,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는 뭘 하나를 했잖아 괜찮아 라든지 혹은 아야 너 잘하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그냥 위로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자신감의 문제가 아까 외모에서도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기가 좀 외모에 자신감이 있으면 모든 일에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성형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너무 많이 하면 또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실장님의 경력으로서 어느 정도의 성형까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정도까지가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점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우선 그 기준점들이 거의 다 비슷하시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예뻐졌어, 그만해 라고 거의 보통 인지를 하시는데 그 인지를 못하는 분들은요, 보통 어떤 케이스냐면 충분히 예쁜데도 계속하려는, 우리 보통 성형 중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수술 다른 부분에서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사례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외도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수술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과해지고 그게 성형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통적인 일방적인 기준을 본인이 세워놓고요.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조금 바꿔줘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외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고 그 기준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단점을 보완하는, 성형이 아니더라도 굳이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 중에 화장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이제 선배로서 여성분들에게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화장법이 있다면, 좀 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화장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살짝 언제를 했던 그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얼굴형에 포커스가 너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은 얼굴형 이마 약간 튀어나온 거 동안 조건이고 악광대, 역광대는 별로 안 좋아요. 악광대가 나온 게 굉장히 좋고요. 아래턱도 살짝 나와야 된다고 요즘은 그 3포인트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집에서 해봤는데 컨투어링 메이크업으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역광대가 살짝 있다면 어두운 컬러로 살짝 여기 다운톤 시켜놓고 이마도, 이마가 살짝 가운데가 볼록한 게 좋다면 그 하이라이트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밝게 연출을 해주면요 충분히 이쁜 얼굴형이 완성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저도 해보고 화들짝 놀라서 그 화장법들 굉장히 많이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요. 특히나 남성분들도 면접 보러 가실 때는요 그 컨투어링 메이크업 연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화장을 하고 가시나요? 저는 면접 볼 때 남성분들 비비크림 필수로 바르라고 알려드려요. 피부톤 한번 보정한 거랑 맨 얼굴로 가시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비비크림 바르셔야지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근데 뭔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화장을 하고 오면 굉장히 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화장을 평소에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를 줄을 모르셔서 막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이렇게 아 정말 처음 해보는 화장 네 되게 안타까워. 양 조절을 잘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 조절 조금씩 하셔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요 정도만큼씩만 바르셔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면접이 있으면 좀 여자인 친구들에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쵸? 미리 연습을 네. 해보면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연습을 미리 해놓으시고 요즘에는요 그루밍족이라고 해서 남성분들 자기 꾸미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보다 비싼 스킨로션 막 사용하시더라고요. 막 여쭤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데 관심 가져도 나쁜 건 아니니까 좋지 않을까요? 네. 정말 오늘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되거든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저도 아직 이런 20대 청춘분들에게 이렇게 뭐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333 법칙.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그 서른 살 전에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처해지신 상황이 뭐 취업이라든지 뭐 면접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뭐 힘든 부분들이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20대는 아직 꼽힌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서른 살전 3년 열심히 노력했던 거 30년 후에 덕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3년 정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염병은 웃음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마 취업 스트레스 많은 일들로 좀 어려움도 많으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오늘 배운 미소법으로 여러분의 자존감, 자신감 한층 더 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공기업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지면서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또는 공무원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노량진의 공시족이 뭐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직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대표적인 안정적인 직장으로 불리우는 공기업,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선망만 하고 있지만 사실 공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니면서요, 뭐 공기업에 재직한 사람으로서 공기업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 공기업은 어떤가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물어보게 됐고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대학 현장이나 그다음에 많은 대학생들 또는 구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에서 항상 들어왔던 그 질문들, 대표 빈출 Q&A 를좀 바탕으로 이런 질문들 당연히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질문 9선을 준비해 왔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특히 공기업 분명 신의 직장임은 분명한데 너무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 뭐 또는 스펙이 아주 높아야지만 공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업은 여러분들이 선망해야 하는 굴지의 그 대기업이나 그런 사기업들은 그러면 문호가 넘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만만치 않은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바로 공기업이라는 것은 특히 불황에 오히려 채용 규모를 크게 늘려준다는 사실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많은 곳에서 신규 채용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을 잘안 하려고 할때 그나마 우리 사회 고용 문제에 화두를 던지면서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규 채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공기업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바로 경기를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지금 취업이 문제라면 바로 고용 창출을 정부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화두 때문에요, 많은 공기업들은 오히려 불황에 오히려 채용 규모를 더 늘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황일수록 오히려 사람을 많이 뽑는 건 어디?
공기업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사기업은 지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도 아마 자세히 한번 다뤄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사기업은 지원 제한이 많아도 그거를 사회적으로 지탄할 수는 원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사기업이잖아요. 사장님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드는 직원, 사장님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뽑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재밌는 그 채용 전형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키 큰 사원들을 뽑는다라는 아주 일본의 굴지의 중견 기업의 회장님의 어떤 채용 전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키가 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어떤 특정 우리나라의 공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에서 사람 채용을 키 순서로 했다? 아마 큰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사기업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처럼 그렇게 큰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에 비해서 공기업은요. 보편 타당한 기준 그리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문을 두들겨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완화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기업은 문을 두들기가 용이하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직자의 적성과 특성을 살려줄 분야는 공기업에서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공기업 숫자 불러봐달라고 하시면 몇 개나 되실 수 있습니까? 뭐 20개, 30개, 뭐 그렇게만 해도 꽤 많이 아시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공기업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이 많은 공기업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규 채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공기업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내 적성과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분야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대전제 조건 속에서요. 공기업은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기업의 빈출 Q&A 9선을 바탕으로 차극차극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공기업은 도대체 어떠한 특성으로 분류되나요? 이런 걸 바탕으로 첫 번째 질문 아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가 옆에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업하면 크게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공기업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공공기관의 유형으로요. 공기업. 그런데 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이렇게 법으로 다 명시적으로 나눠놨죠. 자, 그것은 뭐냐면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행태상 바로 전혀 다른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직무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 분류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많은 예산들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다른 곳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벌어야 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공기업들은 다 어떤 과정에 노출되어 있나요? 바로 민간의 다른 사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해외의 국제적인 어떤 기업과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던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도요. 아, 인천국제공항은 그냥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공항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제대로 된 국제공항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많은 국제공항이 그 국제공항의 성패는요. 바로 항공 허브 역할을 얼마나 거기서 담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은요. 가깝게는 상하이공항, 그다음에 저기 일본의 여러 공항들과 함께 바로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를 인천공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치열한 그 경쟁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해당 공기업의 우리가 시장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이런 시장형 공기업에서는요. 바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별하고 뽑으려고 하냐. 바로 그 시장형 공공기관에서 찾는 사람은 바로 민간기업처럼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창구 직원은 옆에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과 똑같이 국민들의 예금 통장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곳에 지원하면서 단순히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저는 공익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정신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천명한다면 자소서나 면접에서요. 아마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기업들은 바로 민간과 치열하게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 공격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시장 변화에 대한 높은 수용성 이런 것들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준정부기관이라든가요. 기금관리형은 전혀 다른 형태를 요구할 겁니다.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민간의 어떤 기관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을 그대로 그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는요. 그 높은 도덕성과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성 이런 것들이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그 자소서와 면접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제시해 줘야 될 내용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기업들을 이런 분류 체계로 인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옆에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옆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가 이렇게 상이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운영 예산 방식, 의사결정 방식, 임직원의 신분들,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는지 이것들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공기업에 지원을 했었을 때 그 공기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지원을 했느냐는요. 돈은 어떻게 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떤 스타일로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경영의 자유권을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답변한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로 답변한 것은 커다란 격차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공기관이요라고 해서 다 통칭하시면 안 되고 그 공기업은 준시장형인가요? 준정부기관인가요? 아니면 위탁집행기관인가요? 아니면 기금관리형인가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거에 맞춰서 각각 예산과 자신의 신분과 회사를 운영하는 내용이 전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인 질문 많이 기다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업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춰야 되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 대학 현장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공기업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에 반드시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궁극적인 답변으로 설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공기업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사기업과 달리요. 사기업은 회사 사장님이에요. 주주들이죠. 투자자들이요. 그런데 공기업의 엄연한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출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많은 공기업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그 국민이 예전에 중고등학교에 공부를 잘했던 못했건 그 국민이 조금 더 나이가 많건 적던 간에 누구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요건만 갖추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공기업에 지원해서 한번 일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기업은요, 여느 사기업과는 달리 나이 제한도 굉장히 덜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뭐 토익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뭐 스펙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최대한 블라인딩으로 처음 부분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을 선별하지 않도록 채용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요. 앞부분에서 적어도 내가 난 공기업에 들어 지원했는데 학교 때문에 떨어졌어 아니면 뭐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것은 사실 많은 공기업에서는 반드시 그게 맞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뭐 국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정하게 뽑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지 관리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펙이라는 게 사기업에 비해서는 덜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직장 경험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사실 공기업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분, 또 다른 분들 중에 한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아니면 내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아,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도 공기업에 다니고 싶다라고 공기업 지원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 또는 공무원 지원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름의 좀 쾌적한 삶이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관심을 두는 거 그걸 사회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항상 이 과정에서 의문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사기업에서 해당 지원하고자 하는 공기업과는 전혀 다른 어떤 업무를 했는데 이거 좋아하나요? 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리한 점 말씀드릴게요. 다른 회사에서 이미 선택한 직원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구직자들 보면요. 뭐 아주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10번을 떨어졌는지 100번을 떨어졌는지 많은 구직 활동 속에서 단 하나의 직장 경력이 없는 그런 구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에 이미 최종 합격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재직했다는 것은 그 어떤 또 다른 회사에서 그 직원을 탐냈던 직원이구나. 어떤 회사에서는 벌써 걔가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뽑았던 직원이구나라는 그런 신뢰감 나름대로의 그런 평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에 다녔던 게 흉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어떤 회사에서 한번 선택받은 몸입니다. 이러한 정보니까 그걸 굳이 감추시려고 한다든가 그걸 굳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남들이 참 인정하는 버젓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진정성을 하나 제시해주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직 활동 중에서 하나도 합격한 게 없어서 여기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원서를 쓰는 사람들도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요. 그렇게 원래 이 분야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한번 써보고 그래서 그냥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로 그냥 쓴 사람과 진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 분야를 면밀히 공부하고 이 분야에서 난 진짜 꼭 계속 자신의 꿈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었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정성 있는 지원자인지 구분하기가 지원자가 많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미 다른 버젓이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지원했다? 그 사람인 경우에는 진짜 우리 일이 마음에 든 거 아니야? 단순히 직장 다니려고 지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시그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장인 컬처를 알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사실 직장인도요. 직장인 나름대로의 문화와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회 초년생들은요. 바로 선배에게 부탁하는 방식, 기한을 올릴 때 가져가야 되는 어떤 나름대로의 예의, 절차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면서 뭐 소소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이미 직장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은요.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초적인 에티켓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제시해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동료들끼리에는 어떤 식으로 호칭을 불러야 되며 나이가 조금 적지만 선배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에티켓, 직장의 문화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업무 적응도 높은 직원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유관 분야에서 근무한 직원인 경우 추가적인 정보 내지 지식 활용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가 높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주 미묘한 경쟁사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참 요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유관한 분야에서 그러한 비슷한 경력을 쌓고 우리 공기업에 지원한다는 사람을 뽑았을 경우에는요. 야,
근데 그쪽 S 회사는 아니면 L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들 얘기하고 있어 내부에서 아 그쪽에서는요 이번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면서 굉장히 기묘하고 요긴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엑기스 같은 직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 적응도가 높은 직원일 수 있다라는 그런 평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타 직장 경험이 있는 것은 유리한 측면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보긴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현재 이 사람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존 업무하고요. 새로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존 업무가 전혀 다를 때 바로 불리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원래 하던 업무 부서에서는요. 나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공학도로서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업무를 해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업무는 뭐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소프트웨어 만들었던 개발자가 인사팀에 지원한다고 했었을 때 도대체 나의 이전 경력과 나의 여태까지의 삶의 궤적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다소간의 불리한 점은 있을 텐데요. 자, 불리하다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제 강의 들을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만들어봤습니다. 첫째는요. 기존 업무와 자신이 새로 지원한 업무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세일즈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잠깐 예를 든 걸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기존에 나는 뭐 삼성 SDS 아니면 LG CNS 이런 데서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데 그 업무가 인사팀 지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인사팀은 다양한 인사고과라든가 평가체계를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관리했던 경험은 아마 여기서 기묘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요 둘 다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 아니냐 나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에서 내 나름대로의 이전 경험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교집합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견 보기에 교집합이 없어 보이는 것을 교집합을 찾아서 제시를 하셔야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기존 업무 영역이 새로운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 일을 많이 맡았던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또 인사팀에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건설회사에서요 현장 소장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근 주민들이 요즘 건설공사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애가 잠을 못 잔다라는 민원도 들어오게 되죠. 아니면 다양한 하청업체들이나 협력업체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지금 뭐 우리가 처리해야 되니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저 업체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현장 소장이라는 것은요. 건설업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했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노무 관련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갈등을 조율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았을 때 아니면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설득하고 관리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할 때 바로 현장에서 이런 민원인을 다뤘던 일들이 큰 어떤 경험으로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세일즈 하시는 게 또 주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 지원한 업무 분야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존에 했던 업무가 특정한 구성 요소를 반드시 차지하면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아마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억지 춘향이라고 흔히 말하죠. 억지로 갖다 붙여서 개연성도 없는데 연관성을 자꾸 만들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하다가 은행에 지원하려는 사람. 제 머릿속에는요. 그 두 개의 업무 유관성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교집합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수월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정말 연관관계가 없는데 그 직업을 간절히 원할 때는요. 솔직히 인정하실 건 인정하는 게 그나마 솔직함, 진솔함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나가 업무 유관성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다가 진짜 개연성도 없는 거짓 아닌 거짓말을 만들어버릴 경우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인정하실 것은 또 인정하고 다른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었죠. 타 직장 경험이 있으면 유리한가요에 대한 답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업 지원 시 나이 제한은 없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제가 슬쩍 아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기업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국민입니다. 따라서 국민, 세금을 내면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공기업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겐 줘야 돼요. 물론 공기업도 나름대로의 조직이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인데 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고령자신데 지원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일부 어쩔 수 없이 다른 경로로 그분들을 유도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지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진짜 누구라도 한 번씩 지원을 해볼 수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진짜 바람직한 사람을 선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공기업의 채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제한은 실제 사기업보다 덜합니다. 없는 건 아니고 덜한 거예요. 실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통계가요. 제가 슬라이드에도 적어드렸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공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사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사기업에 비해서 나이 제한이 덜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렇게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에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공기업보다도 더더욱 국민의 혈세로만 세금을 주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공무원이죠. 공기업은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시장형 공공기관이라든가 준시장형 공공기관은 일부 그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본인들이 직접 벌어서 운영해서 써야 되는 그런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정부가 무작정 야 너희 국가의 혈세를 일부 지원하니 이렇게 해라고 무작정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쪽 그 공기업 재직자들도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일부 주장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규 사원 채용할 때 제약 조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무원은 100%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아무 제한이 없는 겁니다. 학력 제한, 나이 제한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바로 공무원 시험은 누구나 국민이면 그 시험만 패스하면 바로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즉 고등학교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갔던 사람도 그 시험만 합격하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공무원 시험이 더 잴 수 있는 기회 공무원 시험에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왜? 국민의 혈세로 만든 거니까요. 그다음에 나이가 좀 많더라도 공무원 하겠다. 국민의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기회도 제공받아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가장 궁극의 공무원 시험이 여러 제한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질문, 공기업 지원 시 나이 제한 없나요? 라는 답변은 이런 결정적인 근거들과 공기업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공무원이 공기업 재직자보다 더 조건이 좋나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해야 될지 공기업을 다녀야 될지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게 표로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자, 두 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 처음엔 급여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공기업하고 공무원은 자 급여는 공기업이 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좀 낮고요. 그래서 급여 수준은 공무원에 비해서 공기업이 조금 더 평균적입니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게 사실이고요. 고용 안정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공기업 신분보다는 안정성 부분에서 월등히 높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고용 안정성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안전성이 훨씬 높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연금 혜택인데요. 자 공무원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죠?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공기업은 무조건 국민연금 아닌가요? 이것도 큰 오해세요. 자, 공기업을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이렇게 특수직종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복리후생제도라든가 연금체계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그런 공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기업이라고 무조건 국민연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공기업 하나만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뭐 저는 뭐 저희 스튜디오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곳을 하나 집어볼까요? 서울대병원을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도 공기업입니다, 여러분. 근데 서울대병원에 재직한 사람들은 역시 대학에 재직하는 그 재학 교직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학연금을 받는 대상자 중에 대상자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기업들이 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연금 혜택이 달라지는 공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더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필기시험의 중요성입니다. 합격을 하려면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모두 나름대로 필기시험이라는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에 대한 점수가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요. 필기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시절의 학점, 영어 성적, 그 밖에 다른 뭐 사회 경력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함께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기시험의 중요도는 공기업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필기시험으로 직장을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공무원 시험이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직률입니다. 공무원은 이직이란 개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나름대로 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공기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요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물론 사기업에 비해서는 낮지만 공무원에 비해서는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의 변화 가능성인데요. 자, 공기업은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것은 업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그 주무부처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어느 바운더리가 정해지면 그거와 관련된 일, 그거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요, 갑자기 그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국민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면 그 공기업에 새로운 기능이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또 파트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래서 업무의 변화 가능성은 공기업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과 공무원, 이제 공기업 재직자와 공무원 사이의 상호 관계는 그럼 뭔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관계는요. 공무원은요. 국가에서 집행하는 여러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그것을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환경 아래 실질적인 업무를 구현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이에요. 공기업 재직자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바로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어떤 복지제도를 하나 확충한다라고 하면요. 그런 노인 복지제도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공무원이 정합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그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노인을 지원하거나 노인과 관련된 케어를 해주는 것은 바로 공기업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공기업에서 하는 업무 집행의 내용들, 예산을 유의미하게 썼는지, 예산을 원래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대로 집행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게 된다. 그래서 공기업은 공무원의 직간접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호 관계를 구분해 놓으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기업, 공무원,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요에 대한 질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업 지원 시 석사학위 우대해 주나요? 이렇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석사학위 출신자 또는 박사학위 출신자라는 게 도대체 공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좋은데요. 사기업은 사실 그 업무 직군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특정 전문 분야의 직군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전문가를 배양하기 위한 시스템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공기업을 비롯해서 공무원 쪽은요, 순환 보직이 원칙입니다. 즉, 한 사람이 하나의 스페시픽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쭉 그 경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업무도 했다가 요 업무도 했다가 또 다른 업무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니 공무원이나 또는 공기업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거냐? 왜 순환보직제를 하는 거냐?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바로 부정부패와 같은 부패를 막기 위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계속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 국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부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좀 하다가 바로 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업무를 새로운 사람이 받았을 때 여기서 뭔가 부조리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부패나 부정, 이것으로 인한 사회 부조리를 일부 근절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공기업과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사기업과 공기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설명했는데요. 이 두 가지 다른 특성이 바로 석사 이상의 전문 학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적어드렸는데요. 공공 부분은 관심 분야가 아닌 파트에서도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의 그 전문성을 어떤 파트에서는 굉장히 높이 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그 석사 학위가 가진 것이 큰 힘으로 발휘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그 학위가 결국 순환보직의 과정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특정 분야의 석사 학위가 아주 그것만을 위해서 별도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공학 전문가들을 이번에 따로 뽑는다. 그러면 그 분야만을 계속 파고 거기서 전문성을 축적할 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분야의 석사학위나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이 크게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좋으시겠죠. 자, 다섯 번째 질문인 공기업 지원 시 석사학위 우대해 주나요? 라는 답변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고시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공기업으로 내가 전향을 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특히 고시 공부 같은 거 하다가요. 사기업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또 공기업의 취업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이런 분들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의 것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진실성이에요. 이건 실제 공기업 재직자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얻어본 건데요. 그냥 고시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다가 공기업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직을 덜하고 더 만족도 높게 저 길게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즉 사기업 공기업 속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사기업도 붙고 공기업도 붙었는데 이번에 공기업 한번 다녀보다가 사기업을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한번 인생에서 뭔가 큰 승부수를 걸었다가 잘 안 됐을 상황에서 나를 받아줬던 곳이다라는 인상인지 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태까지 통계상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공기업에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오랫동안 재직하고 여러 가지 이직률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진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직률이 떨어져서 또 공기업이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것은 타당성 부분인데요. 학점과 영어 성적인데 자 예를 들어서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도 학점이 좀 낮아지거나 남들보다도 영어 시험 준비를 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학점이 남들보다 덜하고 그다음에 영어 성적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거를 도대체 뭘로 설명하실 겁니까? 그럴 때 솔직히 저는 고시 공부하는 일하고 토익 시험에 좀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학점도 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솔직히 밝히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 남들보다 낮은 걸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 자신이 시간을 쏟아부었던 분야를 설명을 안 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솔직한 상황을 소외하기 위해서도 얘기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요.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도 제고. 자, 우리가 고시나 공무원을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쪽 분야가 어떤 생태계로 돌아가고 그쪽은 내가 만약에 고시에 성공했으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유추해보고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경험과 지혜는요, 지식은요, 공기업이라는 즉 공무원과 또는 공공 부분에서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카운터 파트너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밑천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바로 면접시나 자소서에 밝히는 거 그렇게 나쁜 일 같진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고시 준비했던 거,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거 이거 밝혀야 되나요? 라는 질문.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공기업 망하지 않나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사기업보다도 공기업을 선호하시는 많은 이유들은 바로 공기업 자체가 바로 이렇게 뭐랄까요? 뭐 망한다든가 또는 소멸한다든가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공기업도 망한 적이 있습니다. 즉 망했다는 표현보다도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기업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은요. 적자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적자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좀 있어요. 뭐 한전이라든가 뭐 철도 관련한 공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많은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그 적자를 감내하고 정부에서 그 적자를 일부 포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없애야 될 그 공기업이 아니겠죠. 이것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 부분은요, 사기업과 달리 그 공기업이 적자가 많다, 적다만을 가지고 그 공기업이 없어질 때다, 있을 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지금 그 공기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그 공기업은 국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없어질 이유가 크게 없겠죠. 그다음에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통폐합되는 경우는 많아요. 우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같은 경우 있죠. 이 분명히 서로 다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공 부분인데 이 두 회사는 나름의 국가적인 새로운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친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통폐합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일곱 번째 질문이었죠. 공기업 망하지 않나요? 망하진 않지만,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할지 망하지 않을지는 적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업은 채용이나 공고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 비정규 형태라도 내가 일단 어디 채용이 돼야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규직 형태로 공채로 우리 공공 부분에서 채용을 뽑는 것은 그 수백 개의 공기업 중에서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요. 비정규직 형태로 일부 직원을 그때그때 수시로 채용하는 형태로 채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써 사람들이 선망하는 공기업에 들어오긴 했는데 비정규직인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 공기업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비정규직으로 일정 기간 다니다가 나 결국 잘리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공기업은 이직률이 현격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뽑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몇십 명, 몇백 명을 뽑을 대규모 공채를 해야 되는 그런 큰 회사, 한전이니 KT니 뭐 우리나라 굴지 은행들은 그렇게 대규모 공채로 일시에 많은 직원을 뽑아도 되지만요. 그게 아니라 몇백 명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그런 대규모 공채 시험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는 면접과 자소서와 요것만 가지고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우리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데 자, 그러면 큰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써보고 진짜 가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고 가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덕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비정규직 형태로 많은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소모품처럼 썼다가 버리기 위해서 비정규직 형태로 뽑는 게 아니라는 점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복잡한 프로세스는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뽑는데 내가 아는 어떤 공공기관은 반드시 2년 쓰고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 자, 그건 왜 그러냐면요. 많은 공공기관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직원 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정원이 있어요. 그 공공기관은 몇 명까지 재직할 수 있다. 근데 그 정원보다도 지금 다니고 있는 인원, 현원은 조금 적은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어떤 공공기관은 참 뭐 의도치 않게 정원과 현원이 거의 똑같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금 정규직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될, 즉 TO가 부족해서 내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그 회사도 이 직원을 정규직을 만들어주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못 만들 상황이 놓여진 건지 안 한지는 알리오 등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공공기관의 정원과 현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는 공고가 안 냈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서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자신이 희망하고 있는 공기업만 벌어보다가 그 공기업 공고가 안 나면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다른 공기업에 지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공기업에 채용 공고가 났었을 때 본인이 최종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둑한 미천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공기업에 지원해서 반드시 최종 합격을 하고 그 다른 공기업 재직자였다는 그 훈장도 꼭 가지시면서 계속 인생을 슬기롭게 설계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기업 하면 우리가 빈출하게 제가 마주쳤던 질문 9개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들 위주로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절적으로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 공기업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공기업을 설명드리면서 내가 나를 찾고 있는 공기업 또는 내가 찾는 공기업 과연 공공 부분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